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제이위버! 안녕하세요, 제이위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의자 묶어. 가족 사진 찍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의 좀 현실적인 모습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 다 봤죠. 다 봤죠. 다 봤죠. 가감 없이 유튜브니까. 네네. 네,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죠. 좋아하죠. 완전, 완전 좋아해요. 좋아해요. 멤버들 중에 최고의 한 입만 러는? 바로 보낼 수 있음. 아, 문자 투표 진행하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리안이 형, 그 밝기 좀 낮춰주세요. 설마 누구도 봐버렸나요? 너무 잘 보인다, 뒤에서. 무려 5표를. 아, 역시, 역시. 유재인 씨 앞으로. 어, 나야? 불렀어. 형이었어요? 어?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저는 절 뽑았거든요? 자주 뺏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한 입만 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물어봤어요. 뭐 주강아 이거 먹어도 돼? 어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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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은 이제 말도 없이 그냥 먹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숙소에는 간식을 숨겨놔야 돼요. 멤버들 중 가장 눈물이 많은 바로 나오지 뭐 이것도. 아, 이거 바로 나오는데 실패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본인도 본인을 뽑을 것 같네요. 이거 처음으로 만장일치 알았습니다. 와 역시 역시 유재인씨 앞으로 나오세요. 다들 출석하네요. 제가 좀 이슈가 많은가 봐요. 셀 수 없는 정도 우는 걸 봤어요. 그럼 별거 아닌 일에도 엄청 많이 우셔요. 맛이 없다거나 그런 거라도. 아니 맛이 없어서 우나? 아니 맛있어서 울어서 맛있어서. 맛있어서 감동 받아가지고. 웃을 때도 울어요. 지금도 울 수도 있어요. 한강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울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때 한강에서 보고 이렇게 감정이 젖어서 울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거울 가리지 마라 해서 네 이러고 이렇게 또르륵 했었어. 보통 같은 거 형 왜 울어 왜 울어 걱정할 법한데 이제는 아유 아, 금방 그치겠지 뭐. 조금만 울 때는 조금만 울고 진짜 울 때는 이렇게 울어요. 진짜 소리 지르면서 멤버들 패션 센스가 부족한 거. 이것도 물표가 예상됩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있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주강씨야. 아니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인정을 해야 안 해? 옷을 처음에는 못 입었던 거 인정할게요. 형들에게 너무 많은 놀림거리를 당해가지고 OOTD도 알아보고 모델과를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주강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얼굴 믿고 너무 패션을 쉽게 한다고 생각했고 쉽게 한다고 생각했고 어깨가 되게 넓어요. 태평양인데 위에는 이렇게 입고 바지가 갑자기 젓가락 바지가 나오니까 오 바지? 아, 비싼 거예요. 그 젖소 바지를 입고 젖소 흉내를 내요. 맞아요 막 이러면서. 그게 제가 또 있었던 바지예요. 그러니까 라오츠 형이 샀길래 너무 이뻐서 따라 샀는데. 근데 정작 라오츠는 안 입어. 저 한 번 이뻐서 다른 친구한테 줬어요. 멤버들 중에 가장 청소를 안 하는 멤버는?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많아가지고. 그 중에 다섯 표가 나오신 민키 씨. 솔직히 인정합니다. 되게 성격이 급해요. 그 하나가 있으면 그거 신경 안 쓰고 바로 다른 거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청소 약간 신경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인정하니까 부정을 좀 해봐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허물을 벗고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쓰던 수건 그냥 막 그냥 바닥에 두고 근데 다음날에 똑같은 수건을 써요. 이거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Don't even worry about it. 래퍼 다 그래. 맞아 힙합이 힙합. 이 멤버들 중 한 명을 장인어른으로 만난다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모습. 이건 좀 많이 갈릴 것 같아. 그치? 세 표를 얻으신 주강 씨 앞으로. 나도 내 딸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웃겨 정말. 주강이가 만약에 시어머님? 장인어른. 우리 자꾸 시집 가네요. 장인어른으로 만나게 되면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삐지게 되면 삐지게 되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고구마를 많이 먹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잘 삐지는 어? 지금 혹시 삐지시나? 아, 안 삐졌어요. 아무리 계산해. 만약에 제 딸이 이제 사위를 데리고 오면 전 되게 잘해줄 거고 저를 뽑았던 형들은 좀 얘기를 좀 나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거울을 많이 본다. 셀카를 너무 많이 본다. 잠시만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멤버는? 0점이 나왔어요.
아, 동점이라고요? 미한 씨와 주강 씨입니다. 솔직히 거울 볼 때 항상 뭐 틱톡 촬영하거나 그럴 때 아 보시는 거 같은데? 나 머리 아 나오세요. 나 어디 어디 어디? 그걸 한번 봐봐. 어디 어디? 아 다시 찍어줘. 다시 찍어줘. 사진 같은 거 찍거나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찍으면 다른 멤버들한테는 약간 후회해요. 어 잘 나온대? 잘 나온대. 그러고 리안이 머리카락 하나가 살짝 잘못됐으면은 야박하게 굴어 자기한테. 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저는 억울하거든요.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마스크 끼고 빼도 그냥 별말 안 하는데 주강이는 항상 어 지워졌나? 이러면서 그 막 거울 보면서 어, 어깨 너무 넓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정말 무슨 사람인가? 너무 인정. 뭐 하수욱이가 너 소라이 지들 그냥 저희 멤버들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는 걸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첫인상과 실제로 친해졌을 때 이미지가 가장 달랐던 멤버는? 최소 한 철판 하나씩 다 깔고 있었잖아요, 처음 만날 때. 이번에는 세 명이 동점이 나왔습니다. 오? 일단은 주강 씨, 유재희 씨도 나왔고 오늘 처음으로 시타 씨가 나왔습니다. 되게 뭔가 얌전하고 약간 훈훈한 이미지의 그런 형이시길래 되게 조용하다 했는데 지금은 막 핫! 하면서 막 느낌처럼 되고 아, 선배님의 긴가민가 했는데 한번 표정 연기를 많이 보여주길래 이 정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죄송. 잠시만 저 화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신 씨가 보셨는데 로신 씨 한 표를 받긴 했거든요. 근데 가민케이가 봤을 때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로신이가 저를 완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완전 무섭게 기싸움을 했니? 눈 완전 눈에 부릅 떠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정말 착한 친구더라고요. 막 가민케이랑 대학교 같은 과 동기거든요. 저는 바로 휴학을 해서 못 봤는데 가민케이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연습생으로 온 거예요. 어? 어디서 계속 봤는데? 하면서 계속 쳐다봤는데 그게 저 가민케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쳐다봤지 나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사이가 좋답니다. 좋아요. 네. 나도 같이. 가장 아재스러운 제스처에 집중할 거야. 그 나도 제스처에 집중할까? 뭐 하지? 세 표씩을 얻으신 라우트 씨와 다르 씨. 그냥 저희가 아재가 돼버렸네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로신이는 입맛이 아재고요. 구황작물이나 팥 뭐 이런 그런 거 단호박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좋아해요. 라우트는 일단은 뭔가 제스처? 뭔가 말투가 막 아 시원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로신이는 맨날 아침마다 그 백설공주도 아닌데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먹어야지 그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했던 그 망언 중에 하나가 뿌링땡이랑 엽기땡 떡볶이를 먹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아니 장난이에요. 아니 같은 멤버지만 뭐 이 멤버는 좀 존경스럽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 일단은 라우치 씨. 어, 엄청 많은 거를 제가 그 라우츠한테 배웠거든요. 딴 사람이 뭐라 해도 그냥 힘들지 않은 그 마인드예요. 라우츠가 하이노트를 엄청 많이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춤추면서 그걸 엄청 열심히 불러서 그 자체가 멋있어서 엄청 존경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타 나라에서 온 멤버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저희도 힘든데. 아 맞아. 네 꿋꿋하게 버텨준 거 고맙죠. 사랑해 라우츠야. 사랑해요. 저도 스스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도 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되게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랑해. 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나머지 한 분은 이더님.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다 처음이잖아요 리더는.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충분히 멋진 형이라 생각해. 내가 한 번씩 연락하는 거 알지 형.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 밥 나왔는데 그거 안 먹고 그냥 바로 저 달래주러 와가지고 회사에서 막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거 생각하면 리안이 형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저희한테는 멋진 듬직한 리더인 것 같아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 번도 고맙다고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 아 저 저도 외국에서 왔으니까 힘들어 보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냥 힘들어 하지 말라 막 다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좀 힘이 나가지고 네 고마워요. 리안이가 데뷔하고 나서 무게가 더 많아지니까 엄청 사실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멤버들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도와줄 거니까 너무 혼자서 힘들지 않고 좀 같이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눈물 다 날렸어.
제가 사실은 제가 제가 소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힘들게 굴 때도 있지만 잘 조금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제가 더 좋은 리더가 되기로 열심히 할게요. 네. 서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너무 좋았고요. 그 청소 안 해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서로 해주고 있어. 네.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사랑하고 고맙다, 고맙다는 마음으로 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 제이바 진짜 크게 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제이바 감사합니다!